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편지 왔어요. 나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. 여기에 맞서는 우리의 챔피언 사자에게 도전할 선수는 캥거루네요. 지려고 나오는 선수는 없죠. 자, 최선을 다해 겨뤄볼게요. 캥거루 쯤이야. 이미 훨씬 센 내가 당연히 이기지. 자, 그럼 대결 시작! 캥거루 잘해낼 수 있을지! 말씀드리는 순간 사자의 강펀치! 아니, 피합니다! 또 피합니다!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캥거루 제법인걸? 나의 재빠른 점프가 어떤가? 날 약보면 안 될걸? 슉슉슉슉슉슉슉! 안 되겠어. 나의 필살기 송곳니 맛을 보여주지. 아니, 캥거루! 팔이 저렇게 길었나요? 잭싸게 날린 추목에 밀림의 왕 사자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!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내가 이겼다! 오늘 권투 대결의 승자는 캥거루! 오늘의 속담! 길고 짧은 것은 되어보아야 안다. 우와,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였어. 사실 힘센 사자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캥거루가 사자를 이기다니 놀라운걸? 길고 짧은 것은 되어보아야 안다는 말은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, 잘할지 못할지, 또 이길지 질지 실제로 겨뤄보아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아무리 강하고 이기기 어려운 상대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상대가 약해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강한 상대를 만났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죠? 길고 짧은 건 되어보아야 안다고요. 사자야, 울지 마. 오늘 정말 잘했어. 캥거루, 나보다 한참 약할 줄 알았는데 실력이 대단해. 울지 말고 같이 권투 연습하자. 자. 그럴까? 앞으로도 좋은 대결을 해보자고. 그래, 잘 부탁해, 캥거루.